에사시를 포함한 홋카이도 남부는 페리 제독의 흑선 대항으로 시작된 에도 막부 말기의 동란이 막을 내린 장소. 에사시 앞바다에 가라앉은 카이오 마루는 에도 막부 말기의 낭만을 오늘날에 전하고 있습니다. 1867년 대정 봉황과 왕정 복고에 의해 신정부가 탄생되어 그 다음 해부터 구 막부군과 신정부군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보신 전쟁입니다. 전투는 신정부군의 우세로 진행되어 에도, 토호쿠 지방을 거쳐 홋카이도까지 이르렀습니다. 한편 열세가 된 구 막부군의 최후의 비장의 카드로 기대를 모은 것이 카이오 마루입니다. 카이오 마루는 외국의 군사력에 대항하기 위해 토쿠가와 막부가 거액의 비용을 들여 네덜란드에서 제조한 최신의 군함이었습니다. 이 카이오 마루의 건조에 맞추어 네덜란드에 유학한 것이 에노모토 타케아키. 그러나 카이오 마루가 완성되어 일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에도 막부 말기의 동란기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막부의 해군 부총재가 된 에노모토는 카이오 마루를 중심으로 한 8척의 함대를 인솔하여 홋카이도에 상륙. 하코다테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코다테의 고료카쿠와 마스마이성을 점거한 구 막부군은 1868년 11월 육상에서 히지카타 도시로가 해상에서는 카이오 마루에 승선한 에노모토 타케아키가 에사시를 공격하였습니다. 카이오 마루에서는 위협적인 포탄이 발사되었지만 신정부군은 이미 도망쳐버려 구 막부군은 싸우지 않고 에사시를 점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밤 에사시 앞바다에 정박하고 있던 카이오 마루는 폭풍설로 인해 좌초. 며칠 후에는 침몰해 버렸습니다. 카이오 마루가 일본에 도착한 지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카이오 마루의 침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사시를 점령한 에노모토 타케아키가 노토야의 비탈길 도중에 위치한 노토야라는 여관에서 쉬고 있을 때 생각지 못한 보고가 도착했습니다. 카이오 마루 침몰. 에노모토는 에사시에 막 도착한 히지카타 도시로와 두 명이서 바다에 침몰하는 카이오 마루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히지카타는 눈앞에 있던 소나무 줄기를 몇 번이나 주먹으로 두드리면서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1869년 구 막부군이 항복. 하코다테 전쟁이 종결됨으로써 보신 전쟁은 그 막을 내립니다. 히야마 고고쿠 신사의 경례에는 하코다테 전쟁에서 전사한 92명의 신정부군 병사의 영혼이 지금도 모셔지고 있습니다. 침몰한 지 약 120년이 지난 1990년 카이오 마루는 네덜란드에 남아있던 설계도를 기초로 실물 크기로 복원되었습니다. 선 내에는 해저에서 인양된 귀중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포 발사 재현 장면과 포탄의 무게 체험, 해먹 체험 등이 있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에도 막부 말기의 동란에 새로운 세상을 꿈꾼 사람들의 마음이 이곳 에사시에 남아 있습니다.